아, 제가 오늘은 조금 어이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저 대한애국당 음악을 부르세요. DJ가 오늘 일일 파트너야. 음악 보름만 죽이면 돼, 보름만. 이곳에 오다 보니까 며칠 전에 대한애국당 당사에 폭탄 테러가 들어온 거다 아시죠? 예? 그런데 아니 아무리 정권이 좌익세력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거는요. 빼앗긴 게 아니고 빼앗아 갔어요.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희 대통령님 멀쩡히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정치 잘하고 계신 대통령님, 대북송금 차단한 게 뭐가 죄라고, 이런 대북송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대북송금 가장 먼저 차단한 이유가 뭐겠어요? 핵무기 만드는 김정일이, 김정은이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 만드는 거 중단하라고 대북송금 차단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살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약속 자기 입술로 한 얘기 지키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어요. 김대중이 뭐라고 했냐? 대북에, 북한에 물자 도와주고, 북한에 돈 갖다 송금해주고, 북한 관광 개발시켜주고, 이렇게 해도 북한에서 그 물자 갖고 핵무기 안 만든다. 북한에 군사무기 안 만든다. 만약에 만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 죽었지만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6.25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60년대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는 그저 학습으로만 배웠습니다. 우리 백결무대 우리 대장님은 6.25를 치르신 분이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 세대에는 공산당이 싫어요. 빨갱이에 대한 주체 사상이 완벽하게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 포스터로 빨갱이가 공산당이고, 이 공산당은 대한민국 땅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정권 당시에 김신조가 임진강을 넘어서 문산으로 5일 낮은 잠을 자고 5일 밤을 청와대로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게 하려고, 암살하려고 북한의 김일성이 지령을 받고 내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과연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없는데 그 대북송금 군사물자 만들기 위해서 중단한 게 뭐가 죄라고, 지금 청와대 주사파로 임종석이를 비롯한 문재인 이 좌익 세력들이 저희 대통령을 왜 억지로 세월호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세월호 7시간 뭐 했냐 떠들고, 또 남창 고영태를 이놈하고 최순실이하고 엮어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을 마치 여성 대통령으로 정치를 못한 이런 바보로 만들어서 지금 이정미의 8명이 저희 대통령님을 파면을 선포한다고 법정에서 떠드는 게 이제 어느덧 다음 달이면 1년이 되어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순간에 우리 애국동지님들을 비롯한 우리 국회에 있는 개 쓰레기 의원들 뭐 했냐 이겁니다. 저희는, 우리 민초들은 할줄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지만이 저희 대통령님한테 좋게 빨리 올바르게 일이 진행이 돼서 저 서청대 안에서 하루속히 나오시나, 이것만 생각하고 오로지 불법 탄핵 외쳤습니다. 맞죠? 또 대통령을 석방하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1년이 되고 보니 제가 잠깐 집에서 이곳 서청대를 오면서 속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곳 서청대에 와서 할수 있는 건, 여기 지금 박정숙 여사님 계시지만 박정숙 여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 여사님, 사저에서 텐트 속에서 투쟁하고 사저에서 서청대를 오시니까 이곳으로 따라오셔서 이곳 텐트에서 겨울을 나고 봄을 나고 여름을 나고 가을을 나고 또 겨울을 나고, 이렇도록 우리 동지분들은 오로지 태극기 앞에서
태극기만 흔들고 우리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불법 탄핵 즉각 석방해라. 대통령님 죄가 없다. 무죄 석방. 이것만 외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는 동안에 이 홍반자로 비롯한 국회 개쓰레기들, 대통령님을 등에 칼을 꼽은 국회의원들은 과연 뭐랬냐 이겁니다. 김대주 씨, 당신 죽기 전에 북한에서 핵무기 만드는 거 절대 없을 거다. 손가락에 장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책임짓고 마무리하고 끝나고 하늘나라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거 마무리 안 해놓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김대중 정권 다음에 누가 맡았습니까? 노무현이 맡았죠. 노무현 씨, 이 양반도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똑바로 정치하다가 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 국민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정치, 우리 박정희 대통령만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한 거 뭐 있습니까? 그저 뇌물받아 처먹고, 뇌물비리가 있다 보니까 지만호라 청문회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술 마시고 밤에 싸우다가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매바위 들어가서 자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 자유세력이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이가 죽었으니까 죄는 사면 됐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권양숙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돈 640만 불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아직 국가로 환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불만이 뭐냐 있냐, 권양숙이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걸로 제가 알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끝났어도 우리 애국자들이 그 돈 우리 돈이다, 국민의 세금이다, 다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것조차 권양숙이 집회 가자 집회 가자 태극기를 들고 부르짖었지만 권양숙이 집회 누구 하나 앞서서 나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기서 있는 문미지 대장, 또 여기 허준 대표님, 권양숙이 집회 640만 불 즉각 환원하라. 권양숙이 뇌물비리, 권양숙이 및 권양숙이 일가 즉각 구속하라 외쳤었는데, 작년에 그 권양숙이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일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 해드리냐, 엊그저께 당사에 폭탄 테러범이 왔었죠. 폭탄인 거 밝혀졌잖아요. 폭탄 탄지경이 와서 냄새를 맡고 폭탄인 게 밝혀졌습니다. 단 하나, 인간의 입술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폭탄 탄지견이 와가지고 미리 조작하다가 중간에 못한, 완성 못한 폭탄, 폭탄 액체의 냄새를 맡고 탄지견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도 그냥 보인 게 아니라 왓츠 미친 것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폭탄 탐지견이 반응을 보여서 경찰들이 폭탄 제거반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조금 원망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국동지분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폭탄 테러범을 잡아놓고 면상을 긁든 잡아 뜯든 지문을, 스탬프 사무실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문을 찍든 증거를 남겨놓고 경찰이 도착하면 이 새끼 작심 패버리고 수갑 채우고 이래가지고 경찰에 남겼어야죠. 그러기 전에 이 좌빨들은 이정미 서방이 변호사로 출동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놓고 세상에나 영등포 경찰서에다 남겼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 구속 지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개같은 새끼들입니다 이거. 그러니 저희 대통령께서 법정 투쟁 다니실 때 언 1년 동안 하루 10시간, 12시간 식사도 제때 못 드시고 이곳 서청대에서 여기를 나가시면서 법원에 가셔서 저 개견들, 사법부 개쓰레기들한테 너희들이 할 만큼 아마키든
떠들어봐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짓거려봐라. 말씀 들으시면서 그 의자에서 수갑이 차여진 상태로 그 고통 받으시면서 그 재판을 받으실 때 마지막 한 말씀이 저는 오늘 새삼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썩었다. 나는 이런 사법부의 재판을 거부한다. 하신 그 말씀 국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죄가 있어서 저 젖바들의 재판을 나가셨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기필고 죄가 없으신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느 한계까지 나를 올무에 올가 놓으려고 하는 수작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겪어보마. 이래서 법정에 나가신 겁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께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통령 청와대에 입성하셔가지고 호남권 인사 영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측 대통령님 측에 있던 변호단들, 비서관들, 의원들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왜 호남권 인사를 영입하냐.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 남과 북, 또 호남과 경남과의 이런 부력 싸움, 지역 싸움을 없애자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국민이 하나 된 나라, 국민이 하나로 뭉친 나라, 이런 나라를 반드시 대통령께서 이루고 싶었기에 호남권 인사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죠. 또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대통령 등에 칼을 꼽은 이 개견들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미 지금 주사파 세력들, 지금 청와대에 들락날락하는 인간들, 저희 대통령님한테 고개 숙여서 죄를 사과해야 될 입장에 어째야 대통령님을 선포하게 하느라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 한 분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께 이 말도 안 되는 폭탄을 만들어서 조원진 너 아가리 닥쳐라, 너는 당장 죽일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써가지고 폭탄을 설치했다가 성공치 못하니까 이것들은 바로 이정미 서방을 어떻게 변호사로 부를 수가 있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그동안 잡혀서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뭐냐, 나는 할 말이 없다, 내 뒤에는 반드시 나를 지킬 사람이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건데 어떻게 묵비권 행사하는 것한테 좌파 세력에 우리의 반대 세력 이정미 서방이 변호사로 당장 나올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좌파 세력 빨갱이 김정은과 손잡은 문재인 외 임종석 그 사람들이 바로 이거 빨갱이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손을 잡고 조원진 의원은 사례 및 대한애국당 15만 동지에게 총칼을 겨눈 거랑 똑같은 위치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래도 설마 설마 증거가 있으니까 영등포 경찰서나 서울경찰청이나 또 과수 국과수나 검증해서 조사 과정에 화학물질 조사 과정에 폭탄이라고 개견, 충견, 폭탄 강아지 개견이 훈련견이 반응을 보였으니 그때 왔던 경찰들이 폭탄이라고 위험하다고 다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물감이라고 헛소리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법부 다 망했습니다. 경찰, 공권력, 정부, 주사파 빨갱이로 다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지님들 제 말 틀리지 않죠? 이런 세상에 지금 저희가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태극기의 세력이 저들은 대통령님을 파면시키고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키고 청와대 저 자리 가서 앉아 있으면 대통령의 가장 나라의 총수의 자리를 빼앗으면 아무 일 없이 무난히 무너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또 한 가지 꽂고 싶은 말씀이 또 있네요. 저희가 5.18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5.18 폭동을 저희는 단순히 테러다, 광주 쪽의 사람들이 우리 우파 세력의 강연함에 일어난 폭동이라만 생각했지만 아니지 않은 거를 여기 계신 우리 애국 동지들은 다 아시잖아요.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대통령님이 서거하신 후에 최기하 대통령께서 6개월 임시직을 하시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물렁정치, 흐물정치 마땅치 않으니까 제2의 전쟁을 치르려고 빨갱이들이 광주에 잠입을 해서 그 북한 공산당 빨갱이들이 일어난 테러, 폭동, 공산당 빨갱이들의 만행인 걸 이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닐 때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 헬기로 다 폭발해서 광주 사태를 일으켰느니 총을 쐈느니 탱크로 사람을 죽였느니 막 이래서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랬어요. 광주 시내 가니까 전시 나라가 빨개, 프랭카드도 빨갛고 이 나라는 딴 나라가 보다 이랬었어요. 그런데 올 공화국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때 우리나라 어수선한 정치에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현명하게 가장 빠른 대처로 우리나라의 국정을 안정시켰다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분이 정말 제가 평상시에 늘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옆에 김무성이 같은 이런 배신자 이런 놈 없고 차라리 전두환 대통령 옆에 오른팔이었던 장세동님 같은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우급 충정하는 마음이 있는 이런 사람이 저희 대통령님 옆에 계셨다면 우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 태극기의 세력이 저 좌파들이 대통령 자리만 빼앗으면 끝나겠지 했던 주사파 세력 임종석, 문재인, 이 빨갱이들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태극기 세력이 작년 대선 이후에 잠시 흩어지고 분열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 홍아무개 이 사람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대통령 살린다, 나 뺏기 없다 이 말에 우리 태극기 동지분들이 흩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왜? 방송 본방송에 홍아무개는 출연을 하는데 조원진 의원은 출연조차 신청도 안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동지분들은 발로 몸으로 뛰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기호 6번 조원진을 외치고 발로 뛸 때 끝내 홍방자도 떨어졌고 우리 의원님도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바로 가짜 투표 용지로 인한 투표, 예, 바로 부정투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당선된 문재인,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가짜 대통령 부러졌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오직 단 한 분입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바로 저희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청와대 자리를 빼앗고 뭐가 쪽팔리고 뭐가 창피해서 당당함이 없는 걸 자기도 알으니까 나라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을 초대도 못하고 취임식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보따리 싸듯이 밤에 남의 집 이사가듯이 청와대를 빼앗고 들어앉았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좀 뭐래도 나지겠지, 악인이었죠. 악인은 의인은 있으되 악인은 없다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비록 악인에 꽤 넘어가서 저희 우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자리 빼앗고 청와대 앉았으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 올바른 정치 하겠지라는 마음이 내심 저는 있었어요. 왜?
세월호 사고 갖고 하고 지랄을 떨으니까 세월호 현장 가서 백목한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 쓰는 글길, 너희들이 있었기에 감사하다. 너희들의 시상을, 희생을 더는 다시는 일으키지 않고 평탄하게 쉬어라 등등 이런 고맙다 그러면서 이런 묵지가 있었잖아요. 제2의 대형 참사 일어나지 않는 밝은 세상 만들겠다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어? 외교 순방 간다고 뻔질나게 들락날락 하면서 가는 나라마다 대우도 못 받고 가는 나라마다 중국 가서는 팬츠 맞아갖고 시진핑도 못 만나보고 혼밥 먹고 다니면서 나라 망신, 국제 망신 다 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외교 순방 오는 미국 부대통령 오니까 발도 말도 제대로 못해서 글씨 써놓은 거 누가 썼겠어? 비서관이 써줬겠지. 써놓은 거 갖다가 제대로 스피치도 못해갖고 저도 간단한 토킹 어바웃은 됩니다. 그놈을 쳐다보면서 읽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님은 각 나라마다 외국 인사로 해외 순방 가시면 귀빈대우, 대통령의 수장대우 정말 탁월하게 받으시고 레드카펫 깔리고 그리고 옆에서 경호원들이 호위하시면서 그야말로 국적 나라 망신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으신 그런 대통령이십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자리에 앉았으면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원이요 한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바다를 매립하고 땅을 바꾸고 새만금 방조제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산 방조제 바로 개통식에 참여하셨다가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추진사업 안 하셨으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경제, 우리나라 바다를 막는 매립경제 어찌를 합니까? 이런 경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버님이신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런 아버님 밑에 정치 이념 교육을 받으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못합니까? 외국어를 못합니까? 국민들의 안정적인 이런 살림을 못하십니까? 이렇게 잘하는 박근혜 대통령 내몰았으면 시발 문재인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 월드컵을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각국의 대통령들이 조그만 나라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월드컵을 치르고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냐 비난하고 무시하고 관망할 때 우리 대통령님들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저는 반드시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경제 부흥은 꿈도 못 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부흥한 나라를 만든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더니 어쩌야 김대중이는 핵무기 못 만든다 북한에서 못 만든다 떠들면서 손가락 장짓다고 했으면서 손가락 다 자르고 목도 한다고 그냥 갔으며 노무현이는 왜 정치 앉아갖고 흥청망청 네 돈 마냥 만들어 써가지고 뇌물비리나 만들어서 개방신 주고 그 자리를 털어서 이명박 정권한테 냉긴 다음에 이명박 정권 뭐 했습니까? 우파의 세력으로 앉았으면 대통령님 차기 대통령님 대신 그 자리까지 탄탄하게 편안하게 좌파 세력들 꿈틀대는 거 알았으면 다 제명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저만 살자고 물러나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께서 용모양 욕골이 나셔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빨갱이 세력 좌파 세력을 왜 안 만들고 안 물러내서 이석기를 비롯한 이런 임종석이 이런 빨갱이들을 그냥 놔뒀냐 이겁니다. 응? 왜 우리 대통령님 잘하시는 대통령님 왜 세월호 사건하고 연루시키고 말도 안 되는 남창하고 연루시키고 아니 법을 따지고 재판을 받아봐도 증거도 없는데 왜 못 들어오는가 이겁니다. 이유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죄가 없음을 증거가 없음을
증인을 아무리 들이대도 증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당신 이 사람 압니까? 이 사람이 이 말했다는데 압니까?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증인끼리 맞대면해도 증거도 없는데 왜 우리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곳 서청대에서 불법 구금시키냐 이겁니다. 증거 없고 죄 없으면 당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 안 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빨갱이 김정은하고 평창 올림픽을 주최한다 합시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빨갱이 김정은이 북한 선수단은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북한의 선수단을 영입을 해서 같이 선수를 시합을 한다 그러고 북한 예술단이라고 끄집어내려서 현송아리를 끌어들이고 북한의 김영철이 살인마를 끌어들이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거 빨갱이 세력, 주사파 세력, 문재인 정부 절대 용납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태극기를 들고 작년 대선 이후에 저쪽에 갔던 우리 애국동지들이 실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발걸음을 대한애국당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니까 다시 이 꿈틀꿈틀대는 이 분당 세력들 저희 애국당 집회에 와서 이상하게 분당질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당사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 분당 세력들 집회 때 행진 때 조심합시다. 신나통을 들고 심지를 넣어서 불을 지펴서 행진 때 집회 장소에다 불을 지르러 가는 이런 부탕자도 저희가 잡았어요. 안보 보안대에서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탕 세력들이 카페나 밴드에서 지금 마구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대한애국당의 15만 세력이 점점 늘어나고 태극기 동지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다시 또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이겁니다. 애국동지 여러분들 단 하나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태극기를 왜 흔들었을까? 과연 이 태극기를 왜 흔들었을까? 오직 대한민국 우리나라 빨갱이한테 넘기지 않으려고 저희가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나라 대통령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 태극기를 들은 마음을 하나로 생각하신다면 저희끼리 싸움 저희끼리와 시기 질투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사욕 버리시고 개인의 욕망 버리시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에 다시 복귀해서 다시 투표 다시 해서 우리 대통령님 다시 청와대에서 근무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근무하셔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좌익 세력들 모조리 숙청시켜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둘이는 태극기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음해하고 아직까지도 말을 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 이제는 진절이 납니다. 때로는 여기서 있는 문 대장 1년이 거의 돼가면서 많은 음해 많은 부탁 들었습니다. 하물며 서청대에서 밥을 팔아먹었느니 뭐 하물며 어째니 저째니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밟아라 짓밟아라 밟으면 밟을수록 나는 겨울 지라고 땅에서 움트는 쑥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맹이처럼 뿌리를 더욱 내릴 것이다. 제가 태극기를 안 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박 이 소리를 외치지 않고 이곳 서청대의 발걸음을 끊으려고 했으면 벌써 끊었습니다. 왜? 제가 누구처럼 자식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돈 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내가 여기 오겠습니까?
내가 살을 내면, 내 가정이 살을 내면, 내 나라가 살아야 되고, 내 나라가 살을 내면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순간순간 속상할 때도 맡아있다. 예, 그래도 저는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아주 말도 못하게 공격을 당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동지님들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고 2월 14일 2월 14일 오늘 3월 14일 이때가 되면 더욱더 태극기의 세력을 강성하게 분탕하고 찢어놓으려고 하는 분탕자들이 바로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그 분탕자들 우리 동지님들 이제는 색출할 수 있는 능력 됩니다. 맞죠? 글 하나 댓글 올릴 때 보면 아, 이 사람이 좌빨인지 분탕자인지 이제는 판명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라도 저쪽에 갔는 사람들 오지 못하고 돌아오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서 그쪽에서 깃발 들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를 보니 대한애국당 애국동지들과 조원진 의원님만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바로 즉각 석방에 열심히구나 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어제도 느낀 건데요. 태극기가 무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태극기로 후려쳐. 욕부터 나와. 나 누구라고 말 안 해. 나부터도 그랬으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문 대장님, 거시기 앞만 보여도 가급적 거리 행진할 때 욕은 XX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래서 저 안 합니다. 왜?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셔요. 거리 행진할 때는 긴 연설도 필요 없다. 단답형 구호만 외쳐달라. 차가 지나가는데 연설하고 설명해봐야 길거리 있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더구나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 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지 구호를 외치는 뜻을 알려만 다오. 즉각 석방! 예. 또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렇게 구호만 외쳐달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의원님 저 요즘에 욕 안 해요.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지님들도 항상 늘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근데 평창에서 태극기를 훼손하고 태극기만 보면 눈가들이 뒤집어져. 이 미친놈들이. 그게 바로 빨갱이 아닙니까. 인공기를 흔들고 꼽아놓고 태극기를 나눠주는데 태극기 나눠준다고 시비 걸고 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투 훈련이 미비하다 보니까 쌈을 걸어오니까 우저 손에 드는 게 태극기야. 그러니까 태극기로 후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아직 못 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제 앞두고 대한애국당의 어떤 당명을 걸고 집회는 못합니다. 이곳 서청대 반드시 무궁화 애국단 문미진이 지키겠습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지님들이 늘 함께 지켜주시고요. 대통령이 나오시는 그날까지는 서청대는 저희가 지켜드려야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후회하고 돌아온 자, 죄 있는 자 회개하면 받아주잖아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길자 들어가는 그 젊은 오빠가 방송을 하대. 그거 별로 이쁘지도 않게 생겼더구만. 근데 그 양반도 대통령님 욕하다가 본인이 사과하니까 애국방송 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단 한 사람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욕하시고 조원진 의원 욕하는 이런 자들은 애국방송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용서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분들은 우리 동지분들은 저는 깊이 있고 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청대 자리 또한 이제는
지금부터 단단히 다져야 됩니다. 날이 불렸기 때문에 다 오실 거예요. 오실지언정 분탕정 좌빨세로 또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별력 단단히 가지시고 서청대 태극기를 들고 오시는 우리 동지분들은 대한민국의 피를 나른 행자 형제입니다. 그들이 여기 온다고 너는 단인이 너는 홍인이 싸우지 마시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은 그 마음 한 마음만 생각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대통령님께 인사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제 발언이 조금 틀릴지언정 우리 동지님들이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맡겨주시고요. 자, 제가 먼저 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까지 대한민국의 국기가 평창 올림픽에 하나도 없다 보니 저희가 애국 동지님들과 함께 방송 언론이 신경도 안 쓰고 평창 올림픽에 인공기만 휘날리고 있길래 유튜브 방송 대표님들과 국적 자랑, 나라 자랑,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빨간 인공기가 아님을 분명히 세계 각국에 온 선수단 및 대표단들에게 알려주고자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평창올림픽 거리에 가서 거리거리마다 태극기를 꼽았습니다. 대통령님 들으시면 마음이 푸근하실 겁니다. 대통령님 그뿐만이 아니고 평창올림픽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올림픽위원회에 대한민국 태극기가 공식 등록되어 있는 게 5cm라고 올림픽위원회 직원이 떠들더군요. 그래서 저희 애국 동지님들이 1차 만부, 2차 만부, 도약 3만부의 태극기를 평창올림픽 입구에서 나눠주는 무료 배포 행사도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그 뜻을 태극기 무료 배포를 왜 했을까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경제발전 경제부으로 단단히 세운 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의 자리로 있는 이 나라 이 나라를 주석바 세력에 빼앗겨서 대한민국 거리에 평창올림픽 거리에 태극기가 하나가 없음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두침침한 빨갱이 나라가 된 게 부통 터져서 태극기를 무료 배포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어찌하여 우리 동지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서청대에 애국가가 불러지지 않을까 왜 이리 조용할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대통령님 며칠간 찾아뵙지 못한 점 이렇게 평창올림픽 개막식까지 끝나고 또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따님이신 이방카 여사가 개막식 때 평창올림픽을 방문한다고 해서 성조기까지 가서 평창올림픽 거리에 거리거리마다 태극기 하나 성조기 하나 꽂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 평창에 있는 경찰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3월 9일이면 장애인 올림픽이 평창에서 있습니다. 문 대장님 태극기 걷지 마시고 그냥 꼽아놓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태극기가 없을 때는 마음도 휑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고개를 떨구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태극기가 거리에 꼽혀 있으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나는 그 말에 순간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대통령님을 빼앗긴 서름, 대통령님을 서청대에 모셔둔 서름, 이 서름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맘대로 들지도 못하고 맘대로 입장도 못하는 이 뼈아픈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는 사람은 환대를 해주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사람은
몸수색도 안 하고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러 우리 애국 도주들어 몸수색을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대통령님 지금 연세에 긴 시간 서청대에서 홀로 투쟁하시는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님, 마음 아프라고 올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욱더 건강한 정신으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식사 챙겨주시고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대통령님 건강하게 정신투쟁을 하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뼈아픈 아픔의 현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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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즉각 석방. 빨갱이 김정은과 손잡은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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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우리 대통령 제가 없다. 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즉각 복귀. 즉각 복귀. 김정은 빨갱이 인민공화국 수장하고 손잡은 문재인은 듣거라. 문재인도 빨갱이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어째요 우리 대통령님 계신 자리 청와대 자리를 뺏어서 말도 없고 허락도 없고 무자비하게 들어가서 청와대를 사수했다고 문재인이 대통령인 줄 아냐? 결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묵소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즉각 방패. 방패. 우리 대통령 자리 우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복귀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복귀. 즉각 복귀. 즉각 복귀. 대통령님 저희 애국 민초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와 같이 대통령님이 다시 나오셔서 청와대에서 다시 정치를 하시고 다시 우리 국민들을 살펴주실 것을 너무나도 크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마음이 이렇고 기대하는 마음 희망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러오니 대통령님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대통령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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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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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뵙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국위선양하러 나다니시고 돌아다니시고 다녀오실 때 한복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어여쁜 한복, 그 우아한 잠포 한복,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고유한 자태가 어느 누가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오로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모님인 유경수 여사님과 박근혜 대통령님만 멋있고 아름답게 비추어집니다. 그래 김씨하지 마. 택도 안 돼. 대통령님 다시 우아하신 모습, 아름다운 자태, 고귀한 모습 다시 보실 날까지 꼭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하세요.